인체를 통으로 체외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커버를 할수 있는 그런 회사로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드믹바이오 대표 하동헌입니다. 저희 에드믹바이오는 3D 바이오 프린팅과 조직유래 바이오 잉크 이 두 가지 기술을 합쳐서 3D 장기칩,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를 몸 밖에서 구현을 하는 그런 장기칩을 개발을 해서 신약 개발이나 또는 환자 맞춤형 약물 처방 플랫폼, 그 외에도 이제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의료기기 쪽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제 거쳐서 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학부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좀 더 재밌었고요. 또한 또 제 스타일 자체가 뭔가 시험을 풀어서 하는 공부보다는 뭐 프로젝트 발표를 하든 뭐 만들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쪽은 거의 A대를 많이 받고 시험 쳐서 하는 거는 뭐 B와 C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그런 시험보다는 프로젝트성이 강한 그런 연구 분야를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계속 이제 그런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뭔가 메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크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을 한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하자마자 첫 학기 때부터 계속 창업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었고요. 들을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거의 다 듣고, 같은 수업을 제가 네 번인가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학기별로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부터 뭔가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꼭 제가 이제 기술 창업을 했지만 그때 당시 수업 때 했었던 것들은 기술 창업이 아니었던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분야 쪽에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좀 그런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회들, 특히 우리 포스텍에서는 과학의 매력적인 기술 창업에서 이제 과메기 대회가 있는데 또 여러 번 출전을 하면서 거기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더 큰 대회 나가고 그런 식으로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우연찮게 메일 하나 보내주셨어요.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까 헬스케어랑 이제 바이오테크 관련된 세계 그런 스타트업 대회가 있는데 그 메일의 형태가 되게 좀 광고성 그런 메일인 것 같아서 좀 의심쩍긴 했는데 그런 어플라이를 했고 탑 40 안에 저희가 들어가게 돼서 그 덕분에 이제 런던을 가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대회였더라고요. 그 대회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탑40로 가서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받았던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회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는 뭐 학교 교내 대회라든지 K스타트업 2017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탑40 안에 들어갔었던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그 뒤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실현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덕분에 이제 실제로 19년도 3월 달에 저희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어쨌든 제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거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기술이 결국에 세상에 남는다는 그것 자체가 좀 많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창업이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바이오 기반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결국에 소비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가느냐, 이거는 결국에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연구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품을 만들고 공장화해서 생산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는 저희가 경험해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조금 저희한테는 좀 챌린저블한 부분도 있고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3D 프린팅에서부터 기인한 그런 기술입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물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거를 이제 한층 쌓아 올리면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은 프린팅을 한 거를 결국 바이오의 목적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중에서 저희는 3D 세포 프린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포를 프린팅할 수 있는 재료나 섞어서 원하는 형태나 원하는 기능을 갖는 그런 장기를 직접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포를 프린팅을 해야 되는데 세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프린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물과 섞어서 프린팅을 하는데요. 그 매개물을 이제 바이오 잉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개발한 잉크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장기를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그리고 바이오 잉크 기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3D 장기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D 장기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럽과 미국 쪽에서 많이 왕성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강점을 가지고 이제 장기칩을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물리적 형태를 구현해 줄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그리고 생화학적인 환경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바이오 잉크 기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세 유체 그런 환경까지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그런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회사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장기칩과 관련돼서 이쪽 분야 자체가 목표로 하는 거는 임상을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다들 2D 플레이트에 있는 그 세포를 키워서 세포상에서 독성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물 실험에 넘어가서 이제 평가를 하죠. 아무래도 우리 인체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이 비임상 과정을 통과한 약들이 인체에 실제 효과에 있는 비율이 8%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92%는 전부 다 낭비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그 장기칩을 제공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 아무래도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꾸준하게 기술을 쌓고 데이터 많이 쌓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대체 가능한지를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뭐 첫 스텝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동물 복지 이런 쪽으로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실제 인류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간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간의 역할을 100%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간이라는 것 자체가 간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호도 올 거고 호르몬이 올 거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환경들이 잘 맞아떨어질 때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뭔가 단일 장기만 만들었을 때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휴먼 언어 칩 이라서 결국 인체를 통으로 체외해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휴먼 언어 칩이 개발이 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한 환경에서 또는 인체를 완전히 대체를 해서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왕성한 뭐 신약 개발 그를 통해서 인류의 삶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증진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되고 싶습니다.